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카페 볼 거예요. 카페 볼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카페를 어젯밤 새벽까지 해가지고 리뉴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회원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거든요. 거의 14,000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제가 관리를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공지사항도 마지막에 쓴 글에 맞던 2020년 3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도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그 게시판이라고 하죠? 게시판도 조금 리뉴얼을 해서, 뭐 대문 사진도 바꾸고,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뉴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착장들 보기 전에 이 카페 리뉴얼 된 거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착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이제 카페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카페 대문이 바뀌었어요. 이 로고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심플하고 약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예전 거는 이제 막 배경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페 대문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이거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카페 딱 들어왔을 때 최근에 올라온 글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저희 배너 이 배너도 생겼는데 이 배너는 이제 글 끝마다 있는데 누르시면은 유튜브 그 채널로 접속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 공지사항을 조금 보시면 요건 이제 패치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원셀프 게시판 뭐 그대로입니다. 근데 설명을 조금 바꿨어요. 입고 보고 듣고 먹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는 공간 조금 사유적 약간 조금 오그라드나? 아 근데 그 공간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 바꿨고 그 다음에 이 추천 게시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좋아요나 조회수 뭐 그게 많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추천 게시물들을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게시글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엄청 좀 잘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좀 과학기술에 막 약간 그 다음에 니드 피드백이라는 이제 여기를 조금 살리려고요. 원래는 제가 하우 퍼스널 스타일링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피드백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 착장 스타일링에 대해서 조금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내가 지금 입는 스타일이 나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이 니드 피드백에 올려주시면 이제 댓글로 조금 더 이렇게 옷을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식의 조금 수정이 들어가면 스타일링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조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카페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 하워버 오디 카페가 천하제일 패션대회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게 조금 옷을 캐주얼하게 입거나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리셔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뭔가 댓글도 좀 적고 하이파거나 이렇게 조금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나 댓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서 조금 캐주얼하거나 이런 착장 올리는 게 내키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은 사실 원셀에 편하게 올려주셔도 되고 내가 뭔가 여러 걸로 조금 논의 내 스타일링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이제 니드 피드백에 편하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바이올넛은 뭐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바이올넛은 이제 구매가 고민되는 제품 올리는 공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구매 고민되시는 제품들은 바이올넛 써줘 OOTD 원셀프에다 올리지 마세요. 내가 게시판 세분화를 해놨으니까 보기 편하게 이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올려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갖고 있는 소장품 올리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좀 산 거를 올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목록이죠. 제 유튜브 영상을 치면 이제 구매 목록 같은 거를 좀 올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패션 톡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소통 게시판이에요. 여러분들이 패션과 관련된 뭐 질문과 답변이 될 수도 있고 패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세일 정보나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되고 제발 말머리 달아주세요. 말머리 달아주셔야 저희의 그 깔끔한 물론 말머리를 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 탈퇴를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보기 좋잖아요. 이 말머리가 달려져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만화, 영화, 전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화든 영화든 전시든 공유하고 싶은 것들 뭐 리뷰가 돼도 좋고 제가 일단 하나 적어놨는데 만화 추천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들의 그런 테이스트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뭐 위스키나 주류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제가 항목을 추가해놓을 건데 패션을 좋아 하시는 분들이 즐기시는 그런 취미 같은 것들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실소
아니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카페 이 후라이팟님이라고 지금 유머글만 한 10개째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꿋꿋이 유머글만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소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실소도 웃음입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어느 멘트가 생각나냐면은 그 옛날에 강시민수 작가님의 일편단심 만화인가? 일편단심 동화 뭐 요런 웹툰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 실소도 웃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던 그 문구가 계속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런 문구인데 요번에 실소 게시판에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카페 리뉴얼을 해봤는데 이 패션 카페 그러니까 저희 카페가 그러니까 물론 나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저도 이걸 방송에서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게 사실 큰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캐주얼리한 착장을 올린다라고 해서 뭔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엄청나게 카페에서 뭔가 옷을 잘 입어서 올린다라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같이 즐기고 얘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지금 까지도 카페의 뭔가 상업성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템 같은 것들 좀 뭔가 이벤트에서 나누고 막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컬처 공간, 문화 공간 재밌게 즐겨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카페 배너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캐주얼리하게 뭐 피드백을 받고 싶거나 얘기 나누고 싶으면 니드 피드백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내 이거 원셋에 올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 원셋에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달렸던 댓글이 이제 카페에 최근에 조금 담백한 아이템들만 너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제가 몇몇 브랜드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입은 분들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댓글에서 좋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양한 스타일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카페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을 입으신 분이 많고 물론 그런 브랜드들이 중간중간 한 착장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 댓글을 읽고 이렇게 쭉 원셀프를 다 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따로 카페 이걸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살짝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착장을 보려고 켰으니까 착장을 몇 개 볼 건데 최근에 조금 보기도 했고 오늘은 카페 리뉴얼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는 보지 않고 한 3분 정도만 보고 한번 끝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분 보겠습니다. 001204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군번인가요? 어쨌든 되게 옷을 재미있게 입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으로 되게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평냉 노여름.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양냉면 맛있는데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찾아가서 먹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가서 먹는다? 요 정도 느낌이고 요런 슬리브리스 이거 뭔데 이렇게 보풀이 다 난 거야? 해서 탈색, 눈썹 탈색까지 다 하시고 1일 3커피 하는 남자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어쨌든 파스타 요리도 해드시고 요런 스타일링을 보면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착장이지 않아요? 이런 Y 프로젝트 팬츠 남아체코 신발을 신었어. 그 위에 초록색 반팔 틀 입었는데 조합 자체가 좋잖아요. 요런 것들 조금 참고하시기 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루킹을 조금 보시면 요것도 귀엽다. 이 바지가 뭔가요? 이 별 모양이 들어가 있는 약간 부츠컷 스웨트팬츠 같은 거에 파이 조금 싹 걷으시고 플랫한 스니커즈 요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느낌의 착장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구나 요런 거 만드시는 분 같아요. 아까 위에도 본인이 이제 만드신 의자나 가죽 스와치를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 쇼파 가죽 스와치들 그래서 가구 만드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링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버킷햇 그리고 여기 옐로우 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해 보이는 조합인데 밑에 뭘 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사실 되게 재밌는 착장이에요. 컬러 매칭도 그렇고 아이템의 디테일들도 그렇고 사실 무지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트웍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사실 쓰기가 힘든데 느낌이 좋고 이제 쭉쭉 좀 보시다 보면 이런 티셔츠 아니 되게 핀 예쁘다 이거 정보를 좀 써주세요. 이제 그 양식에 정보도 조금 쓰시기 쉽게 스펙이랑 아우터탑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조금 이제 글 올리시는 분들도 정보를 쓰시기가 좀 더 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좋냐면 여기 이런 선글라스에다가 잘 안 입을 것 같은 컬러의 반팔 티에 이 살짝 보이게 들어가 있는 실버 줄의 목걸이 밖으로 안 나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만 보이는 이런 무드가 좋은 거죠. 머리 스타일 그리고 입는 스타일 이 무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고 물 빠진 이런 팬츠에 그냥 흰티 쓱 거기에 남아체크 은색 스니커즈에 이세미하게 메고 다니는 굉장히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클로 도트 양말에 블랙 올건 포스 반바지 약간 유니클로 이런 도트
후트 양말들 잘 나오니까 내가 잘 신은 플랫한 스니커즈 같은 거에 한번 같이 매칭해볼까, 이런 무드로 가시면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봐봐요, 여기 쇼파 원단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저 집 사면 살 수 있을까? 뭐 이사하면은 가구 한번 제가 예쁜 거 있으면 연락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백에다가 스테판 콕 스트랩도 달고 다니시고, 굉장히 뭔가 착장이 자유분방하다, 느낌이 되게 프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이런 카보캡 룰루레몬에서 후드를 사가지고 약간 아크테릭스 밸런스 느낌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번에 착장을 해봤고요. 이제 추천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제가 추천이 올라오는 기능을 써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쨌든 추천에 올라오는 게 사진과 글을 성의 있게 쓰신 분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착장 좋네요. 아, 여자친구분이랑도 사진을 같이 찍으셨네요. 아, 이거 네버포겟이었나? 이런 네버포겟 반바지에 위쪽에 약간 웨스턴한 무드에 안에 미키머스 셔츠, 거기에 이런 꼰대 가방 같은데, 아이템 자체들이 조금 그 일본 무드에 있어서 소화하기가 힘든 착장인데 그걸 가지고 무난한 카테고리 안에서 가져가는 게 참 보기 좋은 이런 느낌이고. 아, 요거를 사셨나요? 요 팬츠. 요 팬츠가 이제 베드포드 제품인데 이 안쪽에 이렇게 비지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일본 무드를 조금 좋아하시는, 일본의 약간 조금 지금 어린 친구들이 화려하게 입는 그런 느낌의 무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딱 여기 보이시죠? 열렸을 때 여기 이렇게 비지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위쪽에 크롭한 느낌의 후드나 요즘 많이 보이는 담백한 느낌의 후드를 입는다라고 해도 내 테이스트가 있는 베드포드 같은 것들로 같이 믹스 매칭을 하면서 나오는 이 느낌이 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트라이프 팬츠에 레드 삭스에 센스미스 이런 거 귀엽지 않나요? 이런 조합들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네버포겟 집업에 약간 이런 회색 이너 하셔서 반바지에 더비툭. 근데 이거 이 팬츠 되게 귀엽다. 빈티지스러운데 포켓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요즘 옷 같아서 이거 되게 귀엽네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런 슬리브리스에다가 물 다 빠진 슬리브리스에다가 이런 악세사리 베드포드에 브라운 스니커즈 신어주는 약간 이런 바이브. 좋은데요? 링거티랑도 또 이 베드포드 바지 조합이 좋네요. 아니 근데 이거 사도 이것만 맨날 입거든요? 아니 모든 착장이 약간 다 요 팬츠네. 그만큼 마음에 드신다 이 말이죠. 요런 것도 착장 좋다. 이 후드가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후드 집업이 약간 물도 잘 빠져있고 약간 그 빈티지한 거에 곡선 지퍼 그거 하나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토가 팬츠고 노바운더리즈 갤러리 비즈빔도 다녀오시고 요거 느낌 좋다. 솔레이스 가디건인데 이 안에 미키티 하나도 무드를 확 살리는, 사실 이 미키티가 아시죠 여러분, 약간 일본 바이브 느낌이 강하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또 예전에 넘버나인이나 뭐 솔로이스 이런 데 찾아보시면 미키티에 또 그 빈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조적인 옷들도 많이 입으시고 거기에 이제 토가 같은 것들 섞어서 조금 더 일본 무드로 까시는 이런 것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작도 하시고 아마 패딩과 학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대학생 친구들 진짜 옷 잘 입는 것 같아요. 와, 나 때는, 제가 라떼는 하기엔 좀 어린가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사카모토 데이지. 여러분 사카모토 데이지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는 많이 추천드렸는데 요즘 나온 액션 만화 중에 제일 다음화가 조금 기대되는 액션물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 것도 느낌 좋다. 이런 부츠에 슬리브리스에 팬츠면 좀 괜찮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챙이 낮게 내려오는 캡에 이런 목걸이를 같이 해주시고 매니큐어와 이 얇은 실반지대까지 조합이 딱 좋죠. 섹시하지만 좀 투박한 요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요거는 이제 머듈의 후드 집업인 것 같아요. 좀 마르시고 체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큰 토트백에 맸을 때 나오는 그 뭐랄까 스와치 때려가는 무드가 좋네. 멋있으시네요. 뭐 하는 걸까? 무슨 촬영하는 걸까? 궁금하네. 요런 것들에 조금 여러분 작업하는 현장만 찍지 말고 작업 무드 올려주세요. 궁금하잖아. 작업 과정 보고 나면 뭐지 했는데 아무도 못 봐. 얼마나 그거 합니까? 어쨌든 이런 구호랑 이 키링 같이 들고 다니시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회색 티에 뭐 이런 건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색 티를 고르는 센스와 거기서 올라가는 악세사리들 그리고 팬츠의 핏감, 약간 밑에 좁아진 여기에 부츠를 딱 끼워넣는 이런 스타일링의 무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자, 초보 옷쟁이 처음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좋은데요. 이거 팬츠가 HGBB일 거예요 아마. 이런 HGBB 같은 브랜드 셀렉도 좋고 위에 셔츠에 이런 버뮤다 입었지만 이런 트래킹화 바이브에 신발 신어주신 것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더 해주시거나 조금 더 덜어내거나 하면, 그리고 조금 이 사람이 그 무드를 따라가게 되면 더 멋있어지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는 사실 조금 막 그런 프린팅 있는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둘러주셨
주셨어도, 얇은 스카프 같은 거 둘러주셨어도 되게 무드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얼굴이 약간 소년미가 있으신 약간 하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깔끔한 느낌에서 본인 색깔을 잘 섞으신다면 충분한 스타일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코트는 아마 매장 가서 입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루킹을 하고 다니신다면 저는 좋네요. 사실 이제 날씨 때문에 너무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초봄 정도에는 이런 긴 코트에 거기에 레이어드 좀 이 기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살만 살짝 보이면서 가져가는 요 정도 레이어드 느낌은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강정석 팬츠에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에 그냥 검은 티 그리고 밑에 후드 툭 요런 느낌도 좋고요. 옷질 초보 이렇게 써주는데 뭐 초보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요. 조금만 더 이제 다듬고 이제 본인이 그런 선호하는 무드와 브랜드들 조금 더 디깅하신다면 훨씬 더 착장이 확 더 디벨롭 될 수 있는 느낌의 회원분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페 리뉴얼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하오 카페 댓글에서 나오는 의견들 이런 것 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착장도 간단히 조금 봤는데 이제 좀 더 카페 부지런히 볼 예정. 제가 편집을 배웠기 때문에 뭐 니드 피드백이나 뭔가 바이올나 같은 조금 짧은 영상들은 제가 직접 편집을 쳐서 더 자주 볼 예정이니까 카페 훨씬 더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션이나 이런 브랜드 아이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만화, 영화, 전시, 위스키 뭐 실소까지 이런 거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글 더 많이 올리시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실제로 막 많아요. 저희 구독자 친구들 중에 어린 친구들이 서로 뭐 카페나 뭐 이런 인스타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친해져서 같이 막 플리마켓도 오고 행사도 오고 나한테 술도 먹자고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조금 문화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글을 굳이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가 보는 재미가 또 있는 카페고 캐주얼한 이런 착장 이런 것도 잘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사실 하나 뭐 아니면 이러고 댓글 안 달지 마시고 댓글도 조금 자주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카페 리뉴얼한 겸 해서 돈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브랜드 대표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아이템 같은 것들도 추첨을 해서 이거를 멋지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또 같이 보면서 아이템도 소개해보고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카페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카페 가입도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카페였습니다.